하늘 농사는 10년이야. 이 세상은 10년 단위로 이게 강산이 바뀌고 10년이 돼야 이제 하늘궁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우리 하늘궁이 지금 7년 돼서만 그렇죠? 3년 안에 이제 봉궁도 짓겠지? 네. 우리 하늘궁은 10년이 넘어야 출산이 되는 거야. 10년이 돼야 이제 하늘궁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여자 임신해서 7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애가 숨을 쉬니 안 쉬니 불안한 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7년이 딱 되니까 안티가 막 산더미처럼 몰려오겠지.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허시가 결국 예수하고 연관이 있고 그게 예수야. 재림 예수로 와서 세계를 바꾼 자가 이 자리에 와서 10년 동안 공을 들여야 돼.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이 왕궁대.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당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와야 이게 전 세계로 퍼져. 여기가 포란령이라 요 자궁이야. 여기 자궁에 들어오니까. 10년이 돼야 출산을 하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지? 네. 인간은 10달이면 출산을 하잖아. 네. 근데 강산은 딱 10년을 세워야 돼. 강산에 심은 거는 10년을 있어야 돼. 근데 하늘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네. 10년이야. 우리나라 십성지 있다고 그랬지? 네. 전쟁 때 가장 안전한 지역이 10군데 있어. 알겠죠? 네. 그 여기는 십성지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리. 요 자궁이야. 여기 있는지 몰라. 이거 덤으로 숨어 있는데. 하늘궁에 온 걸 축하합니다. 며칠 이렇게 날씨가 좋네. 네. 되게 좋죠? 네. 여기만큼 아주 서울 가깝고 공기 좋고 교통 좋고 도둑이 없고 되게 좋은 곳이야. 알았죠? 네. 여기가 맹무가? 여기가 신무야, 신무. 도둑이 없지. 그죠? 네. 나쁜 맨이 없지. 자동차 안 다니지. 그래, 그래. 차가 많이 안 다니는 편이야. 어떤 데는 차가 막 지나가. 계속 우리 저 기산 제3하늘궁 차가 지나다니지. 그러니까 거기는 홍보관이나 마찬가지야. 하늘궁 홍보하는데. 하루에 차가 수천 대가 다녀. 그러니까 거기는 장사꾼들은 장사가 되지. 여기는 장사 안 돼. 여기는 뭐 차가 지나가나? 하늘궁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하늘궁을 알리는 거야. 거기 와서 차 마시러 오면 하늘궁을 가다로 주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 하늘궁이 여기 부근에 어디 있다.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옛날로 말하면 임꺽쟁이가 있던 데야. 요거 그래서 임시들이 살잖아. 임채무도 살고 임현식도 살지. 거기 전부 임꺽정 후손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다가 저기 개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서 산적 했던 데 여기가 그 자리가 숨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장흥에 많이 온 사람도 여기가 있는 줄 몰라요. 처음엔 산곡에 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깊고 깊은 숨은 곳이다. 우리나라 십성지 있다고 그랬지? 네. 전쟁 때 가장 안전한 지역이 10군데 있어. 알겠죠? 네. 그 뭐 강화도라든지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영종도라든지 십성지가 있어 우리나라. 그런데 여기는 십성지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리야. 저 밑으로 지나가도 요 밑에까지 와서도 몰라 옛날에는. 요새는 자동차 길을 뚫어놨으니까 알지. 올라오는 고개 돌고개 있었겠어? 없었지. 그냥 산이야. 근데 낯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를 알아낸 거야.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가 길을 뚫어가지고 이 동네가 만들어졌대. 산을 넘어오기 전에는 이 동네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일로 넘어오면 저쪽 동네인 줄 알아. 저쪽에서 온 사람은 저 넘은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이렇게 분지가 있는지를 서로 모르는 거야. 저쪽 마을에 있는 사람은 저리 놓으면 장흥면 있는 데인 줄 알고 여기 와서 넘어간 사람은 이 골짜기가 저 호수 있는 데인 줄 알아.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발이 되거든. 누구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돌고개를 딱 나무꾼이 이걸 나무로 놔서 막 풀을 베어가면서 이 길을 나무로 다녔대. 여기를 그리고 독사가 많았대 여기에. 그러다가 여기가 알려진 거야. 자리가 특이하죠. 네. 알려지니까 여기가 보란령이라. 여기 와서 여관이 호텔이 한 20개를 지었잖아. 사람들이 전부 여기 와서만 남녀가 자궁하는 거야. 어? 그래 여기가 그렇게 남녀가 합을 하는 데가 좋은 자리야. 여기가 자궁이야. 그 다음 저 돌고개 넘어서 내려가는 데가 지리야. 거기가 지리란 말이야. 그 저 면상에서 올라오는 그게 지리야. 여기 자궁이야. 여기 있는 줄 몰라. 그리고 그 자궁 입구에서 보면 저 밑에가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 여기가 끝이구나. 실제는 고개 넘으면 보광사 있는 데인 줄 알지. 여기는 보광사 있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덤으로 숨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당이야. 여러분들이 명당은 우리 몸에서도 숨어 있어. 알았죠? 네. 눈은 명당이 아니야. 눈은 숨어 있지 않잖아. 몸에서 심장이나 자궁이나 이런 건 숨어 있어. 안 보여. 거기가 애가 나오고 명당이잖아. 명당이 이마다 달고 다니는 사람 있나? 없어. 항상 여기다 숨겨가 있지. 그러니까 명당이 몸길 입속에 있듯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근데 여기 와야 이게 전 세계로 퍼져. 자궁에 들어오니까. 요만한 정자 애기가 커지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서 세계로 나가는 거야. 10년이 돼야 출산을 하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지? 네. 그죠? 네. 여러분 몸에 인간은 10달이면 출산하잖아. 네. 우리 하늘 보면 10년이 넘어야 출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9년 만에 강산이 안 변해요. 그 신기하죠? 그게 애는 10달이면 애가 나와. 근데 강산은 딱 10년을 채워야 돼. 10년이면 이 강산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강산에 심은 거는 10년을 있어야 돼. 감나무 심었지? 10년 지나야 감을 따 먹을까 말까 한 거야. 알았지? 네.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10달이면 돼. 자식이 나오잖아? 네. 근데 나무나 이런 건 안 그래? 네. 한 10년 정도 돼야 강산이 바뀌는 거야. 알았죠? 네.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림산업을 많이 했어. 맨날 나무 심자 그랬지? 네.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제 나무가 숲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몇 년 사이에는 고생만 죽으러 가는 거지. 맨날 와서 심는데 나무는 안 보여요. 안 크는 거야. 그랬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그냥 숲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은 10년, 적은 사업은 1년. 식당 같은 거는 1년이면 선패가 자꾸 돼. 1년 딱 해보면 아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딱 나와버려. 그래 그래. 네. 10달이면 나와요. 네. 그럼 아 이 가게 안 되겠다 이거 접어야 되겠다 뭐 이게 나오지. 네. 근데 하늘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네. 10년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10년 과정을 그 10 조금 10년 넘는 그 과정에 인생이 다 좌우되버려. 강산이 변해버려. 네. 그 10년 사이에 의형부형 한 해에는 완전히 강산이 못 바꿔. 맞잖아. 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약 10년을 보는 거야. 만 4학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고 철 들어서 한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알겠죠? 네. 12년 정도에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어? 초등학교 때는 뭐 지금 장난으로 해놨다 하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요게 10년이야. 네. 요 10년에 인생이 완전히 딴 애가 돼 있어. 네. 아, 초등학교 때는 저 새끼 저 개구장이었는데, 아니, 저게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저게 서울급대를 가지고 사법고시가 붙어 있네. 검사가 돼 있는데, 얘는 실업자로.
왜? 10년을 낭비한 거예요. 그 10년 사이에 인생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은 1년이면은 애 낳지만 10달이면 되지만 이 세상은 10년 단위로 이게 강산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이 지금 7년 돼서만 그렇죠? 3년 안에 이제 본궁도 짓겠지? 네. 10년이 돼야 이제 하늘궁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0년 되려면 이제 한 3년 남았지. 네. 그게 한 7년이 7개월이 여자 임신해서 7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 오는 거야. 이거 애를 낳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가서 엑스레이 조사해 뭐야 뭐 여러 가지 해보죠. 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한 6, 7개월까지는 지나가다 7개월부터 불안해. 뭐 조사는 하질 않나 뭐 어떻게 됐나 뭐 이래서 하면서 애가 숨을 쉬니 안 쉬니 불안한 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7년이 딱 되니까 안티가 막 산더미처럼 몰려오겠지.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네. 이 지구상에서 사람 이름으로 우유가 안 섞는다는 소리는 여러분 하늘 와서 처음 들을 거야. 네. 그런데도 내가 누구라는 걸 꼭 밝혀야 되겠어? 아니 내 어머니 이름만 보고 내 이름만 봐도 이상하지 않아? 네. 여러분 경기 좋다 할 때 서울 경자 붙어 있지? 네. 배너 영화에 그 사람이 허시 집안이라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암시가 하도 많아. 전 세계 암시가. 허시가 결국 예수하고 연관이 있고 그게 예수야. 재림 예수로 와서 세계를 바꾼 자가 이 자리에 와서 10년 동안 공을 들여야 돼.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이 완공돼. 그러면 제1하늘궁 할 때 제2하늘궁, 제3하늘궁 준비하고 있지? 네. 이렇게 카메라 다리도 3개가 있어요. 맞잖아. 네. 이렇게 삼각다리를 내가 준비했지? 네. 그 코로나 기간에 그 7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이 3년이에요. 맞아 맞아. 네. 3, 4년이 끼어있어요. 네. 그 기간에 여기 5명 이상 들어오면 시청하고 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하지. 네. 지키고 있어. 그 5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그때 우리는 집을 사기 시작했어. 네. 아, 여러분 내가 아주 쉬운 일이야? 나 4년 동안은 코로나 난리여놔서 그 교회가 많이 망해서 그 당시에. 네. 근데 나는 하늘궁이 1000배 정도로 증가했어. 무슨 재주로? 신인이니까. 네. 여기 100만 평만 있나? 제2하늘궁, 제3하늘궁 삼각다리를 딱 호수, 대형 호수 두 개 끼고 만들어놨지.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오. 다른 사람은 팔아먹기 바빠 그 시간에. 그 코로나 4년 동안에 멀쩡하게 있던 것까지 다 말아먹고 팔아먹고 있던 집까지 재패해야 될 사람들이 99%였어. 그래 안 그래? 네. 그 기간 한 4년 기간에 하늘궁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기산저수지 저 제3하늘궁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야. 그런 거 다 준비해놨지? 네.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느 날 발표했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 팔아먹는 게 그 기간이야. 다른 사람들은. 네. 있는 것도 팔아먹어. 네. 여기서 맨 마지막 잔 호텔이 40억짜리 아렉스 호텔이야. 그잖아? 네. 그거는 그거 몇 배 되는 거야. 그 기사는. 그런 거를 내가 몰래 준비했나 안 했나? 그런데 안티들은 내가 돈을 얻으러 빼돌려? 빼돌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만든 것도 기적이야. 여기에 은행돈이 자그마치 600억이 들어갔어. 지금 내 은행돈 600억을 쓰고 있잖아. 한 달에 이자가 한 4억 나가잖아. 4억 내지 5억 나가잖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보고 뭘 빼돌리긴 뭘 빼돌려. 어마어마하게 벌려놨지. 네. 뭐하러 은행돈을 써? 그냥 그거 빼돌기 있으면 내가 그냥 가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걸 준비할까? 네. 내가 이거 팔아가 내 나이에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된 사람이 이거 팔아서 내가 쓰려고 만들어?
다 열 이유는 하늘 문 그대로 두고 갈 참이지. 네. 이걸 누가 팔아서는 거? 맞아 맞아. 네. 맞아. 국민들한테 공원으로 그냥 내놓은 거야. 아무나 와도 돼. 그런데 이게 내가 무슨 개인이 하려면 현금 가지고 있지. 몇천 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이런 걸 벌려놓고 아무 이익이 없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 네. 알았죠? 네. 보태서는 보태지 뜯어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어? 네. 그렇잖아. 어떻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뭘 뜯어가나 뜯어가기는. 준다면 내가 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아, 내가 수고했다고 자비를 주거나 수고비를 주는 거 있을 수 있지. 네. 그걸 왜 간섭하노? 맞아요. 어? 네. 내 마음대로지? 네. 주주가 내 하나인데? 네. 아, 이게. 알겠죠? 네.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대. 아이고. 암티들이 지금도 연락들 하니까 전부 조심해야 돼. 네. 알았죠? 네. 어. 우리는 영혼으로 가는 길인데 그 사람들이 천사태도 하면 뭔지 나옵니다. 네. 천사태도 해봐요. 네. 그 사람들 이름 되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네. 이렇게 하는 걸 10년 안 됐죠? 네. 7년 됐단 말이야. 그 7년에 4년이 코로나 전국이야. 네. 지금도 그 여파가 있어. 네. 맞잖아. 네. 그런데 팔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야. 다들. 네. 건물 있는 것도 다 팔아먹은 사람이 많아요. 그 기간에. 네. 근데 하늘공원 그렇게 됐나?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을 당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이 영상은 봐도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바쁜 사람들 꿰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알겠죠? 네. 어, 신인이 와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내가 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거.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누구 무슨 뭐 여기가 무슨 절이나 교회처럼 그 뭐 무주공산이야? 아닙니다. 어.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 부처님 이것만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야. 네. 네. 여기는 실물을 보여주는 거야. 맞습니다. 세계 어떤 신분 이름을 써봐. 우리가 안 씁니다. 모든 사물이 그 사람과 궁합이 100점이 아니면 다 썩어버려. 네. 신인은 100점이죠? 네. 우리하고도 100점, 계란 적어도 100점, 다 100점이야. 다. 네. 야, 계란 적어 되게 맛있는 건데. 네. 너무 맛있어요. 저거 소금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네. 오늘 한 개씩 다 줄 거야. 네. 우리는 저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누가 저 계란 내보고 팔아먹었다고 그럴 거야. 그냥 줘, 그냥. 네. 다 도는 거는 여러분이 다 가져가요. 네. 뭐 돌았다고 내가 떡을 내가 아니요, 먹나? 다 줘요 다. 네. 여기 도는 거는 다 여러분 거야. 네. 그와 같이 하늘궁에 도는 거는 내가 나중에 백공 갈 때까지만 여기서 일을 하다가 놔두지. 네. 이거 평, 영원히 기념적으로 남겨놔야지. 이거 어디로 없어지나? 항제도 안 없어져요. 네. 네. 그래 그래. 네.